어이, 그런 우스에 찬 눈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너랑 나랑은 숙적인 관계. 난 널 죽여야 돼. 그래야 이 게임이 끝나. 당신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검을 받아라.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난 당신의 것입니다. 와, 잠깐만. 아, 여러분, 지금 굉장히 빡친 상황이 닥쳐 있습니다. 아니, 16대 9를 지원을 안 해요. 아니, 대박 열받네.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윌라스 러브크래프트에서 개발한 팀에서 오늘 나왔고요. 무려 10%의 할인값으로 1700원에 산 어마무시한 대작 게임. 한번 드래곤을 죽여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어지럽네. 자, 선택지가 있습니다. 왼쪽 로 이동하면 연못, 숲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키 큰 잔디가 있어요. 연못으로 한번 가봅시다. 점프 온 룩스. 주위를 걷다. 주위를 돌아서 걷는다는 느낌이겠죠? 연못을 통해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대단한데? 당신은 연못을 통해 그것을 만들었다니. 뭔가 공이 굴러온다. 앞으로 걸어 왼쪽으로 이동. 앞으로 간다. 당신은 바위를 피하고 통과했습니다. 좋아. 요게 용이 사나 보지? 당신은 성으로 들어갑니다. 계단을 따라 왼쪽으로 가겠습니까? 기둥을 통해 앞으로 걸어나가시겠습니까? 기둥을 통해 앞으로 걸어나가 봅시다. 귀엽네. 저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수상한 박쥐인가? 하여튼 뭔가 보여요. 박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공기를 슬래시. 공기를 슬래시. 에어 슬래시겠지. 공기 슬래시. 당신은 박쥐를 공격했지만 그냥 놓쳤습니다. 그리고 몸은 상반신을 찍고 날아갔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하반신을 돌아봅니다. 귀여운 외모에 비해서 상당히 잔인한 게임이네. 와, 똥겜 특유의 저장 시스템이 없어. 고블린이 등장했어요. 싸움. 한 고블린이 당신에게 달려 당신을 찔렀습니다. 너는 죽었어요. 고블린 존나 쎄. 이번에는 키 큰 잔디로 이동하겠습니다. 에이, 이거 옥수수네. 풀밭에서 괴물이 튀어오른다. 지금 그것을 슬래시. 당신의 입장을 고수. 난 나의 입장을 고수하겠어. 오, 막았어. 느려. 오, 야이씨,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몬스터를 물리쳤습니다. 아, 돌 떨어지는 구간. 이건 걸어 올라가는 게 맞겠죠? 어? 어떡하지? 당신은 바위를 피했다. 네가 해냈어. 당신 성으로 들어갑니다. 어? 다른 선택지다 또. 오른쪽으로 걸어볼까? 저 왠지 저 크레파스 마냥 쌓아둔 저게 너무 신경 쓰여요.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에? 불의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움직이지 마. 공격. 저 녀석은 움직이는 대상을 향해 날아가는 습성이 있어. 그거 조조 4부의 개 아닌가요? 닥쳐. 움직이지 마. 아. 당신은 고뇌의 비명을 지르며 바삭바삭하게 타버렸습니다. 당신은 죽은.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월레스와 러브크래프트에서 개발. 야, 용 잡을 수 있냐? 이번에는 계단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사악한 용이 살고 있대. What? What the fuck? 에이, 쟤 똥 싸고 있어 저거. 에이. 슬랩빗. 찰싹. 킹. 살인마의 눈이야. 살인마의 눈을 하고 있어. 에? 에? 뭐야, 갇혀졌어요. 잉? 어, 뭐야? 공격해야 오른쪽으로 걷다 있어요. 용의 꼬리가 당신을 너무 세게 책찍질하여 벽에 부딪혀 즉시 죽었습니다. 게임 끝.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웨어레스와 러브크래프트에서 개발. 공격해 갑시다. 에? 좋아. 저 녀석이 방심을 하고 있는 틈에 그대로 칼을 들고.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죽이러 온 건가? 어이, 그런 우스에 찬 눈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너랑 나랑은 숙적인 관계. 난 널 죽여야 돼. 그래야 이 게임이 끝나. 에? 저 자식 좀 뭐라는 거지? 씨, 개무서워. 당신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 검을 받아라.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난 당신의 것입니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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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냐고. 에? 이게 뭐지? 에? 나 여자였어? 와, 했네. 했네, 했어. 으아!
드래곤의 아이를 낳았다.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겼습니다.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루 엔딩 2분의 1 사랑해? 아 여러가지 엔딩이 있나봐. 자 박쥐 기다리다 파샥. 아 진짜 주인공 너무 무섭지 않아요? 주인공 생김새는 푸운데 눈은 살인마의 눈이야. 당신은 방에 들어갑니다. 이번엔 좀 다른 느낌? 공격! 용의 꼬리가 당신을 너무 세게 때렸습니다. 당신은 허리를 부러뜨렸습니다.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윌레스와 러브크래프트에서 개발. 좋아. 다시 왔다고 이 자식아. 오른쪽으로 걷다 해볼게요. 당신이 오른쪽으로 걸을 때 드래곤의 꼬리가 위로 올라가 당신을 빨아들였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드래곤의 항문강이 당신을 너무 쏘에게 움켜쥐고 당신은 즉시 죽었습니다. 홀리쉣! 너무 잔인하게 죽는 거 아니냐고?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웰레스와 러브크래프트에서 개발. 오른쪽으로 걸어! 공격! 파징! 끼익! 나온 지 3초 됐는데. 과연 몬스터를 물리쳤다. 아까와 같은 장면. 공격을 할까 오른쪽으로 걸까? 이번엔 공격하겠습니다. 아니 난 당신을 위해 왕을 죽였습니다. 치료법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용을 위해 왕을 죽였다는데? 뭐야 아서스야? 여기 어 진짜 주네. 허거 진짜잖아. 에? 잉? 에? 갑자기 무단투기를 하는 용?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겼으면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루엔딩 치료.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월레스와 러브크래프트에서 개발. 설마 멀티엔딩이라는 게 딱 저 두 개밖에 있는 건 아니겠지? 공격. 오른쪽으로 걷다. 오른쪽으로 걸어보겠습니다. 드래곤이가 당신을 세게 때렸고 당신은 오른쪽으로 던져졌습니다. 당신의 눈이 열려있습니다. 당신은 의식이 있었지만 몸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굶어 죽습니다.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월레스와 러그 크래프트에서 개발. 자, 여기서 이번에 앞으로 가볼게요. 어? 뭐야? 수상한 녀석이 있어. 기둥 뒤에서 나타난 존재. 가만히 서서 그것을 봐. 잉? 어? 나랑 친구가 되자는 건가? 뭐야 데려와줬어. 공격 오른쪽으로 걷다. 공격. 용의 꼬리가 당신을 너무 세게 때렸습니다. 당신은 허리를 부러뜨렸다.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월레스와 러브크래프트에서 개발. 서거. 그림자였던 거야.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월레스와 러브크래프트에서 개발. 오른쪽으로 걸어볼게요 이번에. 에? 용의 꼬리가 당신을 너무 세게 채찍질하여 벽에 부딪혀 즉시 죽었습니다. 드래곤을 죽여라. 선택의 문제. 월레스와 러브크래프트에서 개발. 계속 하다는 왜 있는데. 멀티 엔딩이라 해서 한 전 5개 6개 정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두 개 뿐이네요. 야 나 이제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았어. 이제 보니까 이게 스토리 순이 보이네. 야 드래곤을 죽이긴커녕 결국 죽은 건 내 2차원이 죽었는데. 배설을 할 거면 엉덩이로만 배설을 해야지 당신의 배설 같은 생각을 왜 나한테 강요하냐고. 트루엔딩 두 개 보면 진 트루엔딩 나오는데 생각보다 철학적인 게임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시고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무조건 하게 된다고. 오늘의 한 줄 평. 인생이 모던 타임즈처럼 느껴진다. 모던 타임즈 갑작이라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트루엔딩 보면은 진 트루엔딩 나오는데 인생이 모던 타임즈처럼 느껴진다는데요. 아니 잠깐만 진 트루엔딩 진짜 있다는데. 인생이 모던 타임즈처럼 느낄만해. 나만 당할 수 없지.